성공의 신부라는 이 개자식이 오늘 말 나온 김에 다 꺼내자고요. 아, 신부라는 개자식이 에이, 세상에 참.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20 간 거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떨어지면 좋겠다. 이야, 그걸 위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서 뭐 비행기를 떨어뜨리자. 에이, 저게 신부입니까? 에이, 어? 참. 저걸 교수님이 설명해. 저는 처음에 저 성공의 신부하고 또 카톨릭 신부도 있지 않습니까? 그 후에 이제 카톨릭 신부도 또 나왔어. 또 나왔죠. 네. 그래서 그걸 네. 보도를 보면서 네. 아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랬는데 네. 정말 저는 어떻게 말할 가치 또 부끄럽기도 하고요. 그건 일반 사람들도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말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신부가 주사파 신부여 뭐 정의 구현 사제단에 있는 인간인지 몰라도 저런 말을 어떻게 목사님 할 수가 있겠어요? 이충훈 박사님 지금 말로 한 게 아니라 저거 그 SNS에도 올려놓은구나. 올려놓은 아, 이건 뭐 근데요 이충훈 박사님 네네 저런 신부란 작자가 전 작자입니다 정말 네, 저런 작자가 네, 저 네. 개자식이 저런 걸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그걸 올렸을 때 국민들이 열광할 것이다. 이렇게 착각할 정도만큼 우리나라 주사파가 많이 예.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마음에 한 구석 믿는 바가 있었던 네. 거죠. 그렇죠. 적어도 열렬한 지지자가 있을 거다는.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세상을 둘러봐도 저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. 우리가 뭐 아프리카 후진국이다 뭐 이제처럼 베네수엘라가 어떻다 말하지만 저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. 저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. 저런 사람들은요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다고. 아니 그러면 어디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. 아니 김건희하고 그랬죠. 윤석열을 비행기를 떨어뜨려 죽인다고 치면 같이 탄 비행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니? 그렇지. 다 죽는 거지. 얘라 뭐 인간들이 말이야. 말을 해도 저런 말들을 서슴없이 그냥 한다는 거지. 어? 왜 저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.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천 박사님. 국민들이 문제예요, 그죠? 맞습니다.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죠. 의식이 문제야. 도대체가 말이야. 거기다가 또 유시민은.